1436번이요. 1436번. 부등식을 만족시킨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최소값은?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1이 나왔네요. 그래서 N요. 두 개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려줄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둘 다 0보다 크다니까 일단 영역을 그려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림 한번 그려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에서 그리면 이 직선은 좀 그리기 편하게 쓰면 아니, 그림 생각이 아니라 얘는 그냥 절편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y는 4, x는 4, 절편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0보다 클 때니까 위쪽 면 17. 그 다음에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는 위쪽 면 17이니까 이쪽 좀 지워주고 이쪽, 이쪽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이게 두 개가 0보다 클 때가 이거야. 그 다음에 둘 다 0보다 작을 때는 얘한테는 아랫면이고 얘한테는 아랫면이잖아. 이쪽이 마이너스구나. 거꾸로 마이너스네. 틀렸네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보고 반대쪽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해석할 때만 바꿔서 생각할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보통 0보다 크다면 직선을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반대쪽에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고칠 거는 색칠만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된다 치면요. 얘한테는 아래면이죠? 아니 뭐야. 얘는 윗면이죠? 근데 얘는 위라고 썼지만 부호가 반대니까 아랫면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윗면이고 얘한테는 아랫면이니까 이쪽이네. 이쪽이네. 그죠? 다시 얘한테는 아랫면이다. 얘한테는 이쪽 아랫면 그림을 색칠해야 되는데 얘한테도 아랫면이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알지? 그러니까 얘한테도 윗면 그래서 윗쪽을 색칠해야 돼. 다시 헷갈리죠? 다시 설명할게요. 얘는 이거야. 색깔로 바꿔줄게. 빨간색이 얘야. 또 파란색이 얘야. 파란색이 얘다. 자, 그러면 이 y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식상에선 둘 다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는데 얘는 y가 플러스니까 똑같이 0보다 큰 위에다 그냥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색칠할 때 얘는 마이너스니까 0보다 크다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0보다 작은 면을 색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0보다 작은 면을 또 이렇게 색칠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은 요 면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빨간색 면 아래쪽 빨간색 면 아래쪽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얘가 지금 0보다 아래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보셔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파란색이 면에선 위쪽이야. 그래서 파란색 면 위쪽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 최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무조건 얘를 k라고 어떤 문자를 시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k는 뭐다? 얘는 r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죠? 어쨌든 반지름이 큰 것과 작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원을 여기서 그려보면요. 원 그럼 어떻게 되니? 원을 여기서 그림을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원을. 그죠? 근데 요 영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좀 더 작게 그려서요.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겹칠 때가, 이렇게 살짝 닿을 때가, 요 영역에 포함되면서 원은 가장 작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때 반지름이 가장 작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파란색 직선과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이게 반지름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그러면? 형태가 여기서 그럼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루트 분의 절대값인데 루트 식은 어떤 걸 골라? 저두개 중에 오른쪽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의 식을 고른다. 그러면 점은 어디야? 0,0. 그렇죠. 그래서 식을 외워주세요. 뭐라고 쓰니? 5분의 5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5가 나왔어요. K, 저 K 3. 얘 3이죠? 그지? 맞지? 정리문 3이야. 그래서 요게 반지름. 이게 R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K는 R의 제곱이니까요. 5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구해서. 1439번이요. 얘는요,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해서 y-x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속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하는 문제네요.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영역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니까요. 오른쪽 면을 그냥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2y가 0보다 작다 하면 얘 바꿔줬는데 y가 2분의 1x보다 크다 크거나 낫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x면 기울기가 조금 약간 원만한 2일 때1 정도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얘보다 큰 거니까 위쪽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x절편이 4고요. 4고요. y절편이 2 정도 되는 선을 이렇게 풀어. 이렇게 긋는다. 근데, 뭐지? y는 그거보다 작은 거네. 작다. 요 겹치는 부분 중에 요 부분만 남겨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돼. 원하는 영역은 여기다. 게임 그래프가 x 플러스 2y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y 마이너스 x의 제곱은 k 이렇게 문자를 쓴 다음에 얘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y를 중심으로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k라고 쓸수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무슨 그 포물선 그렸죠. 그래서 원래 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얘는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안 보이지? 얘는 원래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지? 근데 그중에 K는 무엇의 의미야? Y축과의 교점. 그죠? 절편이라고 해도 되겠네. y축과의 교점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이 보라색 선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이 노란색 영역에 접하면 k값이 최대가 됩니다. 목적은 y에 접하는 게 최대야. 그러니까 얘는 뭐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살짝 닿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가 최대값 k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잠깐만요. No. 나도 그래서 말했어. 얘는 잘 보시면요, 폭이 이렇게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폭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0,0과 이 폭, 요 교점을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더 작은 거를 찾는 거야. 0,0도 물론 충분히 작아 보이는데요. 요 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가, 얘가 이, 요 점을 대입해보고, 요 점을 대입해보고, 요 점을 세 개를 대입해봐서 K값 찾으시면 돼요. 일단 0,0이면 K값은 0이잖아요.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찾아서 대입해보자. 얘는 뭐지? y절편이 2잖아. 그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고요. y에다가 2를 넣으면요. k값은 여기 2네요.
K값은 X는 1단위다. X는 2.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60점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X는 2Y라고. X는 2Y니까 4Y. 그러니까 Y는 1. Y가 1일 때 X는 2. 일단 얘는 2,1이다. 2,1일 때. 이 점이. 2,1일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 뭐가 되지? 잘못 보여야 돼. 2,1일 점을 대입하면요. K 값, 여기가 K 값이니까. 이 점이 K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다시 어렵지? 이게 진짜 어려워. 지금 얘는 무슨 그래프야? 얘는 포물선의 그래프야. 우리가 처음에 10을 줬을 때 y-x의 제곱에 최소,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얘가 한눈에 이게 무슨 식인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k라고 이렇게 딱 가정을 하고 10을 다시 풀어주면 얘는 포물선의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y는 한쪽으로 보였다. x제곱 플러스 k. 포물선의 식에서 k의 역할은 절편이야. 절편. y의 절편. 그래서 내가 이 식을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때 이 노란색 영역을 지나가도록 그려서 y의 절편, 이 y축에 닿는 이 점에 이 식의 y절편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그려주는 거야. 어? 가장 크게는 이렇게 살짝 걸치는 위에 최소값이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고요. 이렇게 펴져 나온 부분이 폭에 따라서 물론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쳐봐.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보다는 이 점이 더 최소가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y절편. 어?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요거 꼭 대입을 해보시죠. 0,0과 요 교점을 대입해봐서 k값을 구했을 때 아까는 요거는 k가 0이었고 요건 마이너스 3이잖아. 요것에 해당되는 것이 최소값.